오늘은 오브젝트를 프리즈를 해서 로컬 축이 사라졌을 때그 로컬 축을 다시 되살려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hift 클릭, 큐브, 3, 5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큐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시켜볼게요. 회전도 약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이동 툴은 월드 축을 쓰고 있죠. 하지만 내가 이 오브젝트가 회전됐을 때 회전된 상태의 그축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다면 월드를 오브젝트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회전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브젝트로 되어 있으니까 오브젝트의 축을 사용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실 수가 있고, 이게 월드로 되어 있다면 월드 방향으로 축을 이렇게 쓰게 되니까 오브젝트 방향으로는 회전을 못 시키겠죠. 그래서 로테이션은 보통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로 되어 있고, 이동 툴은 보통 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델링이 다 끝나고 나면 얘를 지금 초기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죠? 0으로 되면 원점으로 돌아가고 회전도 다 풀려버리죠. 그래서 나는 이 오브젝트의 디폴트 상태를 이 상태로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럴 경우 이제 프리즈 트랜스폼을 쓰거든요. 모디파이에 가서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초기화가 되죠. 그래서 아무 데나 갖다 놓고 회전도 막 해도 0 해서 입력을 딱 하면 내가 원한 초기 값, 초기 형태로 이렇게 딱그 위치에 가갖고 위치를 잡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프리즈 트랜스폼을 하거든요. 근데 끝난 줄 알았는데 수정을 해야 될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회전을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되죠? 오브젝트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프리즈가 돼서 이 로테이션 값이 다 날아가고 이 축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라진 로컬 축을 되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밑에 역삼각형을 클릭하시고 Set Face를 누르시면 면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면을 딱 선택을 해주시면 축 방향이 이렇게 살아났죠. 하지만 아직은 커스텀이라고 해서 다른 데 한번 클릭을 했다가 돌아오면 오브젝트에도 불구하고 안 살아나죠. 아까 그 축이 그대로 기억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Bake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Set Face 한 상태에서 다시 클릭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Bake Pivot으로 피봇을 수정한 요 축을 그대로 얘한테 베이크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지금 축을 보시면은, 축이 맞나요? 안 맞죠? 이동 툴로 한번 볼게요. 파란색이 Z축이니까, 앞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위를 보고 있고, 녹색인 Y축이 옆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을 내가 원하는 이 오브젝트의 윗방향은 이 위쪽이니까 이 Y축을 위로 바꿔놔야겠죠. 그래서 인서트를 누르시고 그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 되는데, 회전할 때 J를 누르고 하시면 스냅이 먹습니다. 이렇게 15도씩 스냅이 먹어요. 그래서 지금 회전 맞췄죠. 그리고 파란색이 앞이, 아까 오브젝트 앞이 이쪽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J를 누르고 회전을 하시면, 네, 그래서 보시고, 그럼 맞죠? 이제 오브젝트의 앞이 이거 이쪽이고, 오브젝트 위쪽이 이 녹색이 위를 향하고 있고 파란색이 앞을 향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 오브젝트의 로컬 축으로 딱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서트 키로 고정을 시키고 이 상태에서 베이크 피봇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처음 했는데 세트 페이스인데 내가 원하는 축으로 돼 있다 그럼 바로 베이크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90도씩 회전이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인서트 키를 누르셔가지고 J를 누르고 로테이션을 스냅을 먹여서 딱 맞추신 다음에 베이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디파이에서 베이크 하시면 이축 위치값하고 회전값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베이크 피봇 딱 해보시면 다 살아나죠.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이동도 해당 방향으로 할수 있고 회전도 해당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툴 세팅과 베이크 피봇을 이용해서 사라진 로컬 축을 되살려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